네. 제가 또 당황을 해야 맞는 수순인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만 봐가지고 이제 또좀 연예인 같은 느낌. 아, 저희가 연예인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엄마한테 자랑 좀 해도 되나요? 아, 자랑을 좀. 엄마! 엄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마지막 촬영이에요. 우!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기념해서 여기 이 실버 버튼 플래터에다가 참 크래커를 올려 먹을 거거든요. 아, 저희 오늘 또 되게 귀한 손님 오시거든요. 글쎄, BTS가, 아이고, 말하면서도 굴러갔네. BTS가 와요? 세상에. 아유,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마지막이어서 좀 아쉬운데, 유종의 미를 이렇게 좀 장식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그 방탄소년단 멤버분들 중에서도 진님께서 나오시게 되셨는데요. 오늘, 정말 프로그램의 본분, 음주 가무의 끝을 달려볼 겁니다. 제가 특별히, 무려 2010년산 58톤짜리 중국술을. 근데 이제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음식 같은 거는 먹어볼 때 좀 조심을 해야 돼갖고 제가 먼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마무리까지 너무 잘 온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큰 감사. 소리도 뭔가 약간 무서워. 이 자르는 소리 들어보세요. 짠. 우와! 와, 이거 개쩐다. 이거! 아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먹고, 여기로 일단 물이, 액체가 내려가. 우와, 아직도! 와, 근데 먹이긴 먹여야 돼. 왜냐면 이상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 지금. 하이브! 긴장해놔! 와인. 와인, 오케이. 진님이 와인을 좋아하신대요. 진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58도를 먹어야 되는데? 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술 많아. 우리 아빠지? 지금 본인이 BTS라고. 우리 술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아껴놨던 거 다 꺼낼 거야. 이과도수 진로 복분자 마요네즈 참 크래커 쓰레기. 오늘 게스트 누구지? 진씨. 일단 진님 오시면 이거 1대1이어야 되니까 이거 한잔 드리자. 다들 오면은 분위기 선동해야 돼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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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하이브 카메라가 있구나. 아유, 미안해요. 그렇게 됐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잠 그랬고 한 입 해요. 나 그냥 지금 꽐라야. 오늘은 월세 낼 수 있겠다. 오늘은 월세 내겠다. 편안한 줄. 방탄 진님 전용 1회 이용시 100만 원. 땡 잡았다. 우리 진 씨 드릴 만한 거 뭐가 있나. 진님 이거 드려야겠다. 이제 정신 차려라, 영지야. 너 이제 깝치 마라. 깝치지 마라. 기성 이제 앞에. 어떡해, 잠깐만, 술 깬다. 또 술 깬. 여보세요! 어머. 어디가? 어디가? 방탄진 이 수모를 잊지 않겠다. 아, 영지야. 영지야.
오, 잘해라. 너무 프로다. 아, 또 우리는 너무 동요하지 않지. 누구세요? 아, 슈퍼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슈퍼스타? 슈퍼스타라고요? 아, 슈퍼스타 혹시 못 들어가나요? 그러면 네? 별... 뭐라고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들어오고 싶어서요? 원래 문을 이렇게 안 열어주나요? 아, 원래 잘 안 열어줘요. 아, 그래요? 네! 가위가위 뭐, 목 냈어요? 목 냈습니다. 주먹? 네. 주먹이면 들어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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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저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요? 좀 걷기 불편하시죠? 아니.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가. 바이로. 안녕하세요. 제가 외부 촬영이 굉장히 오랜만이라. 오, 진짜? 왜요? 저희는 보통 이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촬영을 해가지고. 외부 촬영 아예 안 하세요? 아예 안 한다기보다 이제 거의 한 99% 안 한다고. 진짜? 네. 고마워요. 앉으세요, 좀. 아, 알겠습니다. 그 인사하시면 저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좀 조금만 덜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며칠 전에 조깅을 해서 지금 절뚝절뚝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촬영. 아, 막촬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아, 마지막. 왜 자꾸 일어나요? 아니, 일어나기 저 불편해서. 저는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나있는 게 편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진짜? 네.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불편해가지고 사지하면서 앉아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촬영인데요. 네. 그래갖고 오늘 진 씨를 위해서 네. 모든 최종 병기를 다 꺼냈다. 최종 병기요? 저 밑에서 들었는데 무슨 58도짜리 술이... 언제 들었어, 그걸? 언제 들었어? 죄송합니다. 저희 매니지먼트 팀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58도짜리 술 얘기 들었구나.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몇 잔 했어요? 아, 벌써? 58도 이상 먹어본 적 있나? 58도 이상 먹어본 적은 있죠. 진짜? 네. 20살 때 그 이제 한참 방황할 시기에. 방황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20살이면 이제 아, 음주해도 괜찮지 않나? 맞아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이 업대 있을 때 엔돌핀이 마구마구 샘솟을 때 그렇지, 엔돌핀이 아우 목청이 되다 목청 좋죠. 아, 실례지만 연세가 어! 맞춰보세요! 어, 미성년자인데 술 먹어요, 지금. 무슨 소리? 무슨? 아, 이런 거 보통 어른들이 하면 좋아하시는데. 드실 준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니요? 58도 술. 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거 제가 마실게. 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연약한 스타일이라. 진짜? 네. 근데 연세가 저보다. 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22이었나? 21살. 하나. 그래가지고,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니까, 사실은 술을 저보다 몇 병을 더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 그건 맞죠.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좀 세요. 그럼 제가 같이 마실게요. 아, 같이 마셔요. 같이 마셔요. 원샷인가요? 원샷? 아. 아니, 조그만 거 마시면 나눠 마시려고. 누가 보다 큰데? 아니 선배님 먼저. 아, 물. 아 이거 물. 우와, 우와.
제가 원샷을 못 때려가지고 참. 아, 그럼 말씀하셔. 말씀하셨어야지 말 한 먹지 마세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저 멋있게 원샷 때렸습니다. 또 슈. 아, 먹지 마. 먹지 마. 아, 슈퍼스타로서 이런 것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 먹지 마. 아, 슈퍼스타로서 이것도 어, 먹지 마, 먹지 마, 제발 먹지 마. 아, 자, 아, 먹을 신용만 했는데 잠깐만. 아우, 이거 아 많이 흘려서 다행이다. 아, 이거 협찬옷인데 여기다 닦아도 되나? 어떻게 물티슈 어디 있어? 아니.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흘리셨어요? 닦았어요. 걱정하지.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 가리면 안 되니까 프로거든요. 아, 이런 거 안 하시는구나. 너무 프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혹시 그 여왕분들이 쓰시는. 아니요. 슈퍼스타만 쓸 수 있는. 슈퍼스타. 여태 누가 썼나요? 여태 초. 아. 초. 아, 맞지? 슈퍼스타. 요새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1위를. 여기는 괜찮아. 아, 여기는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도 되는 아, 공간이에요. 아, 그럼 막 욕도 하고 그래야 돼요? 어머! 아니, 봐봐. 저희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예.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하셨다고 난 들었잖아. 사실 그 제가 이 애청자까지는 아니고. 진짜? 서운해! 이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애청자까지 아니고 그 네. 알고리즘에 이게 굉장히 자주 떠요. 또 저희 프로그램에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유튜브계의 또 BTS 아니겠습니까? 맞아. BTS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저희 유튜브계의 BTS라고. 다른 친구들과도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진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 맞죠 유튜브계의 BTS 그럴 때마다 봤습니다. 저 진짜? 화장실 고장 났다고. 그 화장실 고장 난 걸 알고 계시네. 아, 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혹시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이거 저희 오늘 혹시 화장실 이용할 일 있으시면 아, 네. 저희 좀 송금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 100만! 한번 쓸 때마다 한번! 굉장히 이 금액이 적네요. 네. 우와! 펜 줘봐, 펜! 잠깐만,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야! 저도 아직 저런 돈을 못 만져보긴 했는데 빚져서라도 어떻게 한번 그렇죠. 화장실 이용하면은 이게 당일날 바로 받으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다리가 바들바들 떨려서 제가 조깅을 한 지 굉장히 오래 됐었어요. 아니 조깅을 언제 하셨길래 아직까지 다리가 그저께 했는데요. 네. 아, 예. 뭐 죄송한데 뭐 100kg 뛰셨어요? 아니 뭐 10분 뛰었습니다. 10분? 체질 자체가 약간 좀 쉽게 지치시는 스타일이에요. 제 몸에 이제 근육이 안 생기는 스타일이라. 어, 왜요? 글쎄요. 신께 물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진짜 죄송한데 네.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직돼 있어요. 저희가 외부 촬영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보통 술자리 가면 네. 대부분 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렇게 대화를 하기는 해요. 진짜? 근데 지금은 1위니까 바짝 버티고 있다. 그렇죠. 와, 김석진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방법을 하나 제가 솔루션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58도 술을 몇 잔 때려서 이미 지금 사람이 저 먼 지경에 가 있다. 왜?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 네, 부담스러우면서 좀 감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잔 더 때려줘. 아, 저 따라 주실래요? 아, 예. 같이든 먹는 거 아니에요? 맞지. 어우, 가득 살아주셨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아니요, 가득. 진짜. 오케이, 저도 가득. 어우, 가득. 완전 가득 살아셨다. 얌생이가 따로 없네. 보는 눈이 있구나. 네, 제가.
네. 밖에 받아주세요. 물건 좀. 이거 뭐예요? 아, 저 알러지약 한 병만 뿌려도 됩니까? 제가 환절기라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여기 알러지... 도착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이용 안 하고. 아, 이용 안 하고. 여기 문만 살짝 가릴게요. 예. 네.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목에 뿌리는 것 같은데? 네. 저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왜? 뭐야? 예, 아니요. 다른 약이랍니다. 아니요, 맞아요. 선생님? 보세요, 봐봐요. 빠르게 느껴지는 시원함. 0.1 분무제. 선생님, 그런다고 광고 안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대신 싸웠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제가 봐왔던 텐션이 아닌데? 무슨 텐션을 봐오셨길래? 평소보다 더 네. 음주를 두 잔 더 때린 텐션? 더 때렸어! 완전 더 때렸어! 오늘이 또 마지막 과제였어. 아, 마지막 하고. 유종의 미. 제가 또 인서울이거든요. 이런 거 잘 알아요. 인서울이라 무슨 사... 아, 또 건국대. 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겠냐! 먹고 살라면 다 조사를 해야 돼. 아, 때리는 줄 알았네. 좁아. 죄송한데 네. 좀 약간 그... 제가 사회성이 좀 결여돼 있어요. 사회성이 왜 결여돼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20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는데 맞네.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네. 왜 친구 없어요? 제 핸드폰이 기록... 그 이 전화번호 목록을 찾아보면 연예인 친구가 10명이 안 돼요. 진짜? 네. 왜요? 대부분 사람들도 이제 저희 부담스럽다고 보통 친구로도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저는 술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되게 동네 친구 같고요. 되게 아니 왜? 본인이 저보다 더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 왜 야외 외부 촬영 되게 오랜만이에요. 진짜 아, 마지막 외부 촬영 언제였는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럼 우리 지금 되게 감격스러운 상황인 거 아니야? 박수. 이러면 안 돼! 죄송한데 네. 제가 더 당황을 해야 맞는 수순인 거 같은데 본인이 막 더 안절부절을 못하는 인터넷으로만 봐가지고 이제 또 좀 연예인 같은 느낌. 아, 저희가 연예인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부수지 마! 엄마한테 자랑 좀 해도 되나요? 아, 자랑을 좀... 엄마! 엄마! 저 맞아, 진 씨가 와인을 좋아한다고. 저희 집에 아, 그 아버지가 막 와인을 막 30병, 50병씩 사다 드시고. 아, 진짜? 네. 한 병에 9,000원짜리 이렇게 막 30병을... 진짜? 네. 생각보다 좀 검소하게 드시는 편이시는데 와인 같은 약간 그런 좀 전문 분야에는 돈을 좀 많이 쓰긴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저랑 BTS 그리고 팬들까지 아...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제 흥미가 없어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와인에도 별...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거에도 막 뭐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내가 약속을 다른 사람이랑 뭘 했는지 네. 대부분 다 막 까먹고 이래가지고 진짜? 제가 먹는 술이 몇 도인지도 모르고 진짜? 네, 정말 정확한 가격 금액대도 모르고 진짜? 저는 스타일팀이 진짜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스타일팀이 옷을 갖다 주면 아 전문가들이 그냥 나한테 이쁜 옷 갖다 줬겠지 이래가지고 네 왜 웃어요? 아니 그냥 웃겨요. 아 제가 좀 큐트하긴 해가지고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아. 서칭을 하면서 느낄수록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뭐가 진정성?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 그치. 그런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 필요 없죠. 생긴 것부터 그냥 드러나잖아요. 생긴 거랑 별개로. 아, 그런가? 생긴 건 너무 수려하게 생기셨지만 그거랑 별개로 네. 저 되게 사람이 진정성 있다. 이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 아, 그건 맞지. 내가 이 일 때문에 진짜 인간관계도 그냥 다 죄다 파탄내고 박살 났어 지금. 저는 인간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친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던데. 저는 친구가
다섯 손가락도 안 들어요. 다섯 손가락도 안 들어요. 제가 카톡을 그렇게 안 읽기로 유명해가지고 막고 그만 일어나요 좀. 그만 일어날게요. 아 제가 이게 습관이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 오케이. 전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습관이라. 진짜? 네. 근데 그런 성격이 피곤해. 죄송합니다. 진짜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지금. 그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다고. 제가요? 아닌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야, 너무 행복해. 나만 쓰레기 같았네. 어떻게 알았지? 아, 또 잉글리시로 트래시라 하거든요. 영지 씨 잉글리시 좀 치신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나 잉글리시지. 잉글리시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나요? 하이! 하이! 나 진짜 미친. 아, 다가오지 마세요. 영진이. 야. My hobby? Hobby? Talking with BTS? 그거 합의라고 하긴 좀. 우리 오늘 퍼스트 타임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진실을 보잖아요. 아. 근데 되게 편안한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뭔가 편안하고. 제가 좀 편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렇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좀 화려하고 수려하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태권어가 잘 되시네요, 자기. 남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타입이라. 정말 좋은 스타일이에요. 네, 나 근데 5초 전에 먹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는데도 네. 진씨 얼굴 보면 웃음이 나다고. 맞지. 참치 저... 노래 부르는데도. 그런 거 왜 찾아봤어요? 난 찾아보지. 그 당신이 사람들 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팬들만 보라고 그냥. 난 팬이지! ARMYG! ARMY요? ARMYG! 몇 기예요? 그건 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와인이에요, 와인. 뜨거, 떡, 바로 보세요. 와인 스펠링이 FIN인가? 그. 김석진 씨 외모가 수려하다 라는 얘기죠. 아저씨가 와인이 근데 얼마만큼 따라드려야 많이 따라드려야 잘 따라드리는 건지 모르겠네. 네, 근데 저는 와인잔도 그냥 일반 컵에 따라 먹어요. 진짜? 네. 나랑 주님의 상통하는 부분이 있네. 아... 얼마 정도 따라야 되나? 보통 저는 이제 컵 가득 따르고 그냥... 컵 가득? 네. 가득 따른다고요? 네. 어차피 다 먹을 거니 아... 다 드실 거예요? 다 안 먹어요? 다! 여기 게스트들 보통 얼마 정도 드시고 가시나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단 계속 게임을 통해서 술을 좀 이렇게 벌치고 게임하고 싶어요. 저 술 게임하고 싶어요. 진짜? 아, 나 스무 살 때 연습생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서 막 관리한다고 막 술 못 먹게 해가지고 나 그런 거 못 해봤어. 다 부셔버릴게요, 제가! 왜 자꾸 부숴? 그 집... 아, 요새 집값이 얼만데 뭘 자꾸 부셔? 아, 왜 그래요, 진짜? 야, 얘 이거 먹으니까 이게 아주 달다, 그냥. 달죠, 달죠. 아, 야, 포도주스가 따로 없네. 아, 포도주스가 따로 없다, 그냥. 베스킨 라빈 소리 원! 두 명이서 되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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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들어갔다 어딨어 58도 안내역길을 봐 아 탈골 됐잖아 렛츠고 아 탈골 아 탈골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안주가 없나요? 안주 봐봐! 물회. 물회라 일주일에 다섯 번 먹는다. 어제 점심에도 먹었잖아. 진짜? 네. 죄송한데 앞이 잘 보이나요, 김석진 씨? 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구나. 진짜 너무 캄캄. 아, 눈앞이 캄캄하구나, 지금. 물회가 검정색으로 보여. 실버 유튜브 이건 뭐야? 봐봐. 우리가 지금 이거 아껴놓다가 김석진 씨 온다고 해가지고 앞에 위에 참크래커 올려놓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준비 하고 있는데 참크래커 한 입도 안 먹고 저 과자 안 먹었어. 왜 과자를 안 먹어?
저는 이제 식사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식사로 그러면 물회만 먹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마른 거야. 내가 많이 먹을수록 무대에서 더 많이 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무대에서 더 많이 뛰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거지. 나보다 무대 많이 뛰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는. 당신! 왜? 나 너무 서운해.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서운할 게 하나가 없어? 왜냐면 당신 21살이고 난 31살이잖아. 31살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92년생이잖아. 아 잠깐만. 야 석진아 너 서울대. 아니 서울대가. 이거 봐!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당신. 아 이 사람아 내가. 사전 인터뷰에 주량이 소주 한 병이라고 얘기를. 봐봐. 그래서 난 당신 멋있어. 왜? 58도짜리 술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 팬들을 위해서 마셔줬잖아. 내가 옛날에 그 20살 때 먹었던 술 이름이 바카땡이었는데. 바카땡? 응, 바카디라고. 바카디! 바카디! 거기에 불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고. 나 두 잔 먹고 집 가는 길에 그 뭐냐 횡단보도 앞에서 기억을 잃었잖아. 진짜로? 근데 오늘도 기억을 좀 잃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당신 집이니까 괜찮겠지. 아니 우리 집 여기서 멀다니까 내가. 아니 괜찮아. 우리 게임 하나 합시다. 어, 무슨 게임이에요? 저거 합시다. 저거. 뭐, 당신이 건국대 할리갈리과라며. 어떻게 알았지? 난 다 알지. 진짜. 난 아무리 취해도 할리갈리 다 알지. 근데 책상 부서질 텐데 괜찮겠어요? 완전 괜찮아. 다 빼? 다 빼. 나 책상 부서져도 몰라 진짜로. 할리갈리 할 줄 알아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 당신의 할리갈리 실력을 무시했지. 나 건국대 할리갈리? 나 고등학교 할리갈리. 58도 술 따라 짖는 사람 58도. 먹는 거야. 아 진짜 짖는 사람 진짜 먹어. 당신 무릎이 없어? 없어. 당신 진짜 혼날 준비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혼날 준비했으면 좋겠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오케이, 간다. 간다. 먼저 해. 당신. 먼저 안 내면 가위바위보야. 당신 왜? 허접이야? 허접이야? 자리에 앉고 가위바위보 해. 아니 이걸 한 손에 잡고. 그러니까 귀에 손을 얹어 이제 할리갈리를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한 손으로 귀를 잡아야 돼요? 당신 그러면 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뺨 맞아. 진짜? 왜 한 손으로 왜 귀를 잡아야 돼? 이게 국룰이야. 아 진짜로? 이게 국룰이야.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 당신 안 봐줘. 당신 10살만 타고 안 봐줘.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당신 먼저 하세요. 저 먼저? 왜? 주작했잖아. 뭘 주작해? 내가 탑자야? 주작했잖아. 한 판 더 해? 연습 게임. 오케이. 내가 먼저지. 귀를 잡아야 된다고? 왜?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내가 당신 오늘 이길 아니, 거야. 이겨? 해? 먹어. 이거 지는 순간 바로 먹는 걸로 오케이. 해. 당신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당신 술로 혼나고 싶어? 김석진 씨 나를 막 봤지? 내 순발력 보통 안 삶이야. 그럼 내가 먼저 한다. 아! 왜? 분해? 아니 잠깐만. 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당신보다 10살이 적잖아. 그럼 나는 1초 세고 칠게요. 그러면 1초 세고 칠게. 내가 봐줄게 그냥. 왜? 뭐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질러 갑자기? 계속해. 알았어. 계속해. 왜 웃어? 1. 왜? 주작이야. 뭐? 이거 주작이야. 뭐 무슨? 아 1 셌잖아. 아 왜? 1 셌잖아. 왜 뭐?
왜 무슨 주작이야? 주세요, 술 주세요. 죄송한데요, 김석진 씨, 아. 저를 얕보지 마세요. 저 진짜 보통 아니에요? 웃지 마. 당신 그런 척하면서 은근슬쩍 술 흘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김석진 씨, 58도 술이 무섭지 않죠? 네.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다 먹을 거니까. 저 잘해요? 아, really? 아, 죄송해요. 얼마 전에 아메리카 다녀와서 아메리카 다녀오셨다고 영어 남발하지 마세요. 아, sorry. S-R-Y. 아, 이거 미국 사람들이 줄여서 말하는 건데 제가 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지, 자신 있어. 정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sorry. 아! 아, 왜? 정리정돈을 잘합시다. 1. 아! 1. 아! 1. 아! 김석진. 사기다, 이게. 김석진. 나 이거 너무 억울해. 김석진. 내가 일을 하면 당신이 치잖아. 아, 이거 잘못됐네. 김석진 씨. 아, 일단 먹긴 먹어. 마셔야 돼요. 먹긴 먹어. 마셔야 돼요. 슈퍼스타는 빼는 법이 없어. 슈퍼스타는 빼는 법이 없어. 슈퍼스타 빼는 법이 없거든. 마셔라. 나 너무 속상해. 왜? 제작진이 나 술 취할까 봐 여기 물 따라놨어. 왜 그러세요? 나는 술 마셨잖아. 아니야. 죄송한데 김성진 씨 오늘 만약에 촬영 실패해서 제 촬영에도 오실 건가요 혹시? 누구세요? 술 어디 있어? 내 와인 어디 갔어? 여기 이현지! 아니 이현지 없어요. 와 이거 10년 전 모델 아니에요? 와. 저는 괜찮은데 이분이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슈퍼샵 술을 드세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어 이 노래. 아 진짜 아 너무 부끄러워 진짜. 아 나 진짜 이 노래 진짜 몰라줬으면 좋겠거든. 아 아 왜냐면 그 형이랑 그냥 놀러 가려고 만든 노래였어. 범주 씨랑 아 범주 형, 아 범주 형이랑 진짜 놀러 가려고 어거지로 만든 노래였는데 그 형이랑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맺고 싶어가지고 그 노래가 진짜 10분 20분 만에 나왔어. 아 진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이제 가사에 한 80% 정도 입혔고 슈퍼 참치는 하루도 녹음을 안 했어요. 진짜? 한 2시간 녹음했어요 진짜로. 근데 나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서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제가 했으니까 저희 멤버들이 했지. 근데 사람이 관심 주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잃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보기 싫은 모습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쵸. 저의 단점들은 최대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게임이나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제 오타쿠로서 이제 저도 그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방송에서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팬들한테는 좋아하지 않을 법한 모습들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죠. 근데 김석진 씨가 살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약간 좀 부담을 좀 덜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멤버들끼리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서로 양보해가지고 아~ 누가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원한다 원하는 걸로만 이제 행동을 하면은 팀 유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서로 선을 안 넘고 서로 서로가 멤버들한테 양보를 해줘가지고 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워터 좀 뭐 아! 그 이거 하이브 카메라거든요? 인사 한 번만 하이 하이 우리 회사가 일을 잘해 맞아 일을 잘해 난 지금 뒤에 이게 죄잖아 저한테 너무 궁금해 이거는 촬영 끝나면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나도 여기 붙여주나? 붙여줘야지 아 때리지 마 사인하자 그래도 김석진 씨 잠깐 나 토하러 갔다 올게 큐트하네 나 웃었어 그만 취해라 영주 씨 우리 내일도 촬영해요 냉면 맛있다 먹어봤어요? 어? 이거 드실래요? 또? 뭐, 아니요 새거 드세요 잠들었나? 10분 만에 무슨 잠이 들어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찍어주세요 봐봐봐봐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촬영 거는 쥐뿔도 없지만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저희 이 어린 친구가 이제 또 그 음주에 많이 취해가지고 지금 잠들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자기하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건 쥐뿔도 없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마무리를 이 제 입으로 얘기해도 좀 곤란하지만 슈퍼스타로 마무리 지었으니까 저는 여태까지 사는 거는 쥐뿔도 없지만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아,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잘한 것 지표도 없지만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뭐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오만함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과 성원과 관심 보내주셔서 절대로 저 혼자만이 이룩한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요. 여기 도와주시는 모든 PD님, 작가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우리 양평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뒤에 예쁘게 자리하고 계시는 수많은 게스트분들, 아름다운 게스트분들이 모두 합쳐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모두 합쳐서 만들어낸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놔서 마치 시즌이 영영 종료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 이 시즌은 계속 고 온앤온앤온 스틸 고 온앤온앤온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재정비하고 차차차 뽀라 룰룰룰룰